그러니까 타임존을 그냥 쌩으로 뚫고 들어왔단 말이야?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라 순간 의식을 잃은 걸 거야. 깨어나도 드라마처럼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 기억 상실증? 그거. 움직인다. 의식이 돌아오나 봐. 할아버지. 아, 제발. 어. 당신들 서울플레이트? 내가 오늘 어떻게 왔지? 그런 건 차차 알아도 되고. 어때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목걸이 왜 안 했어요? 목걸이요? 다이어트 중이세요? 에? 아, 의식이 없는데도 배에서 자꾸 꼬르르 꼬르르 거리길래. 드세요. 어? 전복죽이네? 제가 전복죽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맛있네. 이거 그쪽에 직접 만든 거예요? 네. 모기가 있나 봐. 모기. 아유, 식당에 모기가 있나 보네. 어, 그래. 그럼 맛있게 드세요. 그런 걸 거짓말을 해. 제가 뭘. 그거 딱 봐도 거짓말 알레르기 반응이잖아. 아닌데? 나 하나도 안 간 적 없는데? 이건 어떡하고? 이 건조한 자식.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거지? 오늘은 안 나왔나? 누구요? 어, 아니요. 그 셰프님 오늘 쉬는 날이에요? 난 왜? 아니 장사 시작할 때 됐는데 안 보이길래. 하도 까칠해가지고 혹시 잘렸나 해서 요. 아이고. 다 맞아요? 그쪽은 언제부터 이렇게 오지랖이 넓었나? 왜요? 봐봐. 와, 진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어? 어, 이거? 어머, 나 지금 싱크한 거야?
에이, 설마 저 싸가지한테. 누구야? 그래.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심 많은 오빠가 이제부터 엄마를 모시면 되겠네. 어? 나 이제부터 병원이고 오빠 전화하고 안 받을 때니까 오빠가 다 알아서 해. 알았지? 물보다는 이게 더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눈치는 빨라서 좋은 식당이네. 야, 이제야 막힌 게 절반은 내려간 것 같네. 저희가 메뉴가 다양하지 못해가지고. 됐어요. 여기서 제일 자신 있는 걸로도 하나 줘요. 여기 한식당이었어요? 그날은 아기가 새벽부터 깨서 보채는 바람에 제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 진짜 엄마 이럴 때 어디 간 거야 정말. 소주 있겠어? 엄마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소주기가 자꾸 울어. 어디 와봐. 어 얘 왜 이래? 어 환자. 어 얘 얘 병원 많이 놀랬지? 이제 열 내렸으니까 괜찮을 거야. 원래 이만할 땐 이유 없이 열이 오르고 까무라치기도 하고 그래. 나도 그랬어? 그랬지. 그때마다 가슴 철렁했던 거 생각하면. 아, 엄마 왜? 왜? 아, 엄마! 신발도 안 신고 나왔어? 신발 신을 정신이 있었나? 엄마 괜찮아. 엄마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너랑 우리 왕자님만 괜찮으면 애민 맨발이 아니라 더한 것도 상관없어. 그죠? 우리 왕자님? 가자 가자. 응, 빨리 와. 엄마
이거 사러 버스까지 타고 갔다 온 거야? 미역이고 고기고 그 시장만 한 데가 없어. 봐봐, 뽀얀 게 국물부터 다르잖아. 아 진짜 맨날 무릎 아프다면서. 다음엔 전복 넣고 끓여줄게. 어여 푹 말아 먹어. 어여 먹어, 국 식어. 맛있겠다. 맛있지? 국 식어, 어여 먹어. 엄마, 여기 어떻게 온 거야? 혼자 온 거야? 엄마, 지금 정신이 맑아진 거야?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우리 예쁜 딸 영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고작 10년, 급간 10년 병수 받았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엄마 오래오래 늦게 내 옆에 계시다 가, 어? 엄마랑 약속해. 너무 많이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고, 너무 많이 울지 않는다고. 약속할게. 아유 진짜 엄마는 무슨 애도 아니고 정말. 자 약속할게. 잠깐만요. 아유 엄마 병원에 얘기 안 하고 왔구나. 잠깐만요. 아, 네. 아우, 죄송해요. 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엄마가 돌아가시다니요. 저희 엄마 지금. 엄마! 엄마! 대체 인간들에게 엄마란 뭘까? 아, 간만에 또 분위기 촉촉하네. 촉촉한데 왜 뿌려? 미스트가 남자의 눈물을 감췄다. 내가 나도 미역국이나. 왜 가져가? 나 미역국 좋아한단 말이야. 이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음식이야. 다른인 안 돼. 야,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어차피 미션도 성공했고, 요즘 인간들 세상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 내가 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냥 먹어주겠. 또 이렇게 쳐다보네. 응? 내가 오늘 저거 한 대 주고 바로 청소기나 내가 진짜 올라. 이리 와! 짜잔! 이게 뭐야? 미역국, 밥. 맛있게 먹을까? 뜨겁다. 하차야. 어이가 없네. 어, 수피야. 이 시간이 웬일이야?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안 보여. 처음에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봤어요. 당신이었어. 과거건 현재든 꿈속이든 절대 만난 일도 만날 일도 없다고 했었죠?
근데 당신이 틀렸어. 우린 과거에 만났고 그래서 자꾸 내 꿈에 나타났던 거예요. 이 목걸이를 건 후로부터 거짓말처럼 그 꿈을 안고 당신 그리고 당신들 대체 정체가 뭐야?